지난 경기에 관해서 다섯 명이 바뀌었어요. 네. 저는 최전방의 발로텔리 선수, 김병호 선수 기대가 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비하면 두 명을 바뀌었죠. 이진현 네. 선수가 마사 선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바이오 선수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있어요. 네, 능력치는 상당히 좋은데 그 활용 가치를 자신의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원정팀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이준서가 멀리 찾은 볼, 바이오의 헤더, 툭 잡아놓고 왼발 슛! 골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일단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사무엘이, 아 오, 좋아요. 네, 사무엘 최근에 좋습니다. 자, 속도를 높이는 사무엘입니다. 반대쪽에 발로텔리 주면 잘 봤어요. 연결 발로텔리 쪽으로 자신 있게 가야죠. 김명욱 두는데요. 줘야죠. 발로텔리가 참고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발로텔리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김명욱. 자 이석현 쪽으로 연결을 시도했군요. 네. 이석현의 크로스였는데 골키퍼가 처리했습니다. 수비를 따돌리고 뒤로 연결합니다. 올라가야죠. 자 왼쪽 측면에서 한기욱 선수인데요. 반대쪽인데 사무엘! 네, 좀 높았죠? 네. 하지만 사무엘 선수가 지금도 타전 높은 낙하지점을 잘 찾았고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놓쳐버리면 네. 공간을 주고 저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공격에서 또 한루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중원 싸움에서 볼을 뺏어냈어요. 이우건이 왼쪽으로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가는데요. 잘 열었는데요. 김병호 잡아놓고 찬스인데 슛! 벗어납니다. 보시죠. 낮은 지금도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패스 연결이 됐어요. 잡아놓고 맞았네요. 네, 김병호 선수가 자, 측면이 좀 공격이 살아나야 되는 대전이거든요. 오, 잘 떨어졌어요. 자, 가운데로 파고 들어갑니다. 왼발 슛!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도 전병관 선수인데요. 네. 자, 짧게 주고 다시 전남. 수비는 지금 이미 자리를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세밀하거나. 자, 김병호야, 김병호! 김병호! 슛! 네. 김병호 선수가 진가를 보여주는군요. 이런 꿈을 꾸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열심히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바이오 선수 헤더. 아, 좋아요. 앞쪽으로 연결. 잡아놓고 빙글. 전병관 선수인데요. 자, 전병관이 네 자신 있게 네, 잘 돌아섰어요. 잘 쓰죠. 슛! 와, 굉장히 대단하군요. 네네. 자, 김현욱 선수를 빼고 김영욱입니다. 김영욱 선수를 네네. 빼고 김태현이 들어갔습니다. 수비 라인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네, 김태현 선수도 상당히 적극적인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도 발로텔리 선수가 측면에서 휘저어줘야 공격이 네. 살아나는데요. 김병호 빙글 돌아섰습니다. 김병호 왼발 슛! 자, 숨 막고 김현욱 다시 흐른 볼. 자, 여기서 우승섭 선수가 이제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돌파에 대한 자신감은 있죠. 알리바이프 먼 거리 슛! 자, 수비를 막고 나왔습니다. 황규기 걷어낸 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공격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왼발 슛! 네. 자, 골키퍼 쳐냈습니다. 이준수의 선방! 아, 지금은 네 그대로 이제 네. 골문을 겨냥했는데요. 그렇죠. 저걸 잡는다는 것은 놓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도 펀칭을 하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수비를 잘 가져갔습니다. 김영욱 선수를 이제 교체하고 시킨 것은 아마 경고 한 장에 대한 부담 이게 좀 있었던 것 같죠. 네. 야, 연결 좋아요. 발로텔리 골키퍼 이준서가 처리입니다. 야, 모처럼 발로텔리 선수의 장점이죠. 네. 지금도 터치 한 뒤에 바로 슈팅 때렸는데 이준서 골키퍼가 정말 잘 막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공격수의 재능이거든요. 와, 볼도 정말 빨랐는데요. 슈퍼 세이브입니다. 자, 툭 쳐놓고 빙글 돌아서 슈팅. 이야, 아주 환상적인 슈팅을 때려줬던 발로텔리 선수입니다. 잘 봤어요. 왼쪽에 발로텔리. 자, 여기서 발로텔리 선수의 오, 잘 발로텔리 한번 쳐놓고 자. 앞쪽으로 연결. 자, 흘러나온 볼인데 알리바이프. 아, 자, 잘 벗어냈는데요. 벗어냈습니다. 먼 거리 슛 벗어납니다. 과감하게 슈팅을 가져가 봤는데요. 자, 이제 김현욱 선수의 킥이 정말 절묘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왼발 프리킥. 슛! 자, 맞기는 맞았는데 빗맞았습니다. 야, 지금 교체에서 들어간 박찬영 선수인데요. 네.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이어서 날카로움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네. 자, 여기서 뺏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뺏어내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돌파를 했어요. 네. 사무엘인데 반대쪽에 버는데 봐야 되는데요. 소유했습니다. 사무엘 슛! 자, 사무엘인데요. 오! 네, 사무엘의 반칙이 선언되는데
지금도 박진 수업이 헤드를 끊었습니다. 자, 원기종 선수 빠르고요. 또 김승석 선수도 스피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원기종이 패스 연결. 오, 살려냈어요. 박찬영이 태클이었는데 김승석 선수요. 김승석 선수 있어요. 기회입니다. 김승석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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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걷어내고 있는 전남. 자, 여기서 앞쪽으로 김병호를 봤는데 김병호. 자, 살려내서 소유하나요? 김병호. 잘 봤어요. 자, 틀렸어요. 김현욱인데요. 김현욱 슛. 슛! 오! 오!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야. 네. 김병호 선수의 패스. 여기서 너무 좋았고요. 예, 타이밍상 슈팅 가야 되거든요. 네. 잘 갔는데 살짝 아웃 프런트에 맞으면서 이게 아 조금 뭐랄까 가까운 쪽으로 회전을 줬는데. 저렇게 이제 수비수와 수비수 사이 어정쩡하게 볼이 들어올 때 수비수들이 양보하면 안 되죠. 어, 그냥 가지 마. 아니발포. 아니발포. 슛. 슛. 네. 자, 지금 박찬용 머리에 맞았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얻고 있는 전남입니다. 다섯 번째 코너킥. 슛. 와. 네,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빠르게 가야죠. 역습돼야죠. 역습인데요. 빠르게 갑니다. 자, 선택. 빨리, 갑니다. 빨리 줘야 돼요. 줄 때 네. 줘야 되는데요. 못 줘요. 줬어. 원기종이 입혀. 자, 연결됐는데요. 김민덕. 김태현 맞고 다시 흐른 볼. 오, 자, 자, 슛! 이걸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원기종. 네, 지금 원기종 선수 힘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김현웅의 프리킥. 어, 살려나갔어. 김현웅 슛! 오. 자, 오늘 차는 족족 골키퍼한테 갑니다. 김창박 주로 응원해주세요. 자, 오늘. 어, 배수민장 수비죠. 김병호 대요. 김병호 선수요. 아니요. 자, 이것도 아쉽네요. 이정호 선수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네. 김병화 선수가 지금 이문수 선수 볼을 수비수들이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오, 이정호 선수세요. 이거 자, 찬스죠. 발로텔리인데요. 발로텔리. 발로텔리. 아, 발로텔리. 오늘 발로텔리가 어. 자, 대정원 볼 잡아냈어요. 네. 자, 여기서 자, 가는 슛. 오! 슈팅을 했었던 원기종입니다. 자, 이 정도의 유효 슈팅은 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알리바이프의 코너킥 대전에 거의 맞췄는데요. 펀칭 네. 김다솔. 자, 살아있어요. 자, 원기종 슛. 오, 살아. 자, 역습이죠. 빨리 가자. 경기를 끝내버리는 조심.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0-0으로 양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야, 막판에 정말 체력 싸움이기도 하고 네. 결정을 질 수 있는 찬스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두 팀이 보면 결정적 싸움에서 지금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발로텔리도 사무엘도 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Get ready.